또 봅시다. 아이고, 볼게 많다. 자, 이거. 저, 입 끝에 테두리에 물 도는 거. 저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 중요해요. 자, 근데, 입에 물방울이 있는 농가들이 확실히 잎이 더 커질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 됐고, 하나, 둘. 자, 근데, 잎이 막 신나게 커진다. 근본적으로 육매서부터 잎이 컸기 때문에 저게 그대로 왔는 거죠. 자, 마디가 잘 나가냐 안 나가냐 지켜보고. 아이고, 쭉쭉쭉 나가는데? 이건 마디가 쭉쭉쭉 빠지잖아. 마디의 길이도 중요해요. 마디의 길이가 빠진단 말은 신났다, 신났어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근본적으로 물방울 왔네. 테두리에 물이 많이 도네. 저걸 일획 현상? 이렇게 표현하죠. 자, 됐고. 하여튼 잘 크겠다. 크는 속도 봐가지고, 물을 줄까 말까, 온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세요. 여기는 하우스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온, 온도가 다릅니다. 그 점을 생각해요. 면적이 넓으면 지온이 그만큼 더잘 받쳐줍니다. 면적이 좁으면 지온이 더 떨어지고, 당연하겠죠? 자, 이상입니다. 자, 보고 갑시다. 항상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물을 줄까 말까입니다. 물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요거는 아침에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왔는 김에 한번 돌아가 봐야겠다. 자, 아침에는, 밤에 이제 습이 있기 때문에 신초가 좀 노리한데, 얘는 지금 안 그래. 전체적으로 다, 진하다. 그러면 물을 살짝 줘도 안 되겠나. 자, 이게 항상 또박또박 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자, 물이 받쳐줘야지 또박또박 큽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를 잡아요. 자, 물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물을 좀 줘도 될것 같아요. 자, 포기로 하냐 간주로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펜텀을 포기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토양이랑 이 식물에 같이 해줘야 되니까. 자, 얘는 생장 속도가 좀 있네. 하나, 둘, 두 마디 나갔겠다. 자, 아무쪼록 물을 줄까 말까, 팬텀을 어떻게 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자, 또 봐요. 보자. 일단 하우스 봐. 하우스가 압도적이야. 하우스가 압도적이고, 뭐 알다시피 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 뭐 요런 건 크게 문제는 안 돼. 어차피 뭐 신초만 막 도망 나가면 되는 거지. 뿌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됐고. 우와, 저는 합쳤는갑다. 그죠? 비닐도 원체 크니까 합쳐있구나. 참, 요즘은 어마어마해. 아무쪼록 이 면적을 다 써내야 됩니다. 뭐 시들었는 거고, 시들고 좀 탔는 거고, 그런 겁니다. 뭐 알다시피 지나갑니다. 지나가. 균충 생리장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됐고. 흑성병은 아닌 것 같고. 자, 계속 균충 생리장애를 따라가세요. 자,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 이제 반공기 되어 있으니까 살짝 뽑으면 되겠다. 자, 쓰다. 자, 바이오. 덮어서 키웠을 거예요. 왜냐면 세포가 답을 주잖아, 세포가. 그죠? 세포가 화상도 있고, 얼룩덜룩도 하고. 자, 그죠? 많은 농가에서 덮어서 키웁니다. 자,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잎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잎이 정상이 아니면, 과연, 물론 이제 저기서 뿌리가 나갑니다. 뿌리가 나가서 이제 원겨세, 세근에서 좀더 다양한 양분들을 먹으면서 이
얼룩이 입들이 개선이 되겠지.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개선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이고 잎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 아, 그래 이게 참외는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걸 견딘다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와, 50도가 육박하는 온도를 얘가 견뎌낸단 말이잖아요. 아, 자, 아무쪼록 정답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생리장애가 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